자, 이번에는 옛날 고서의 12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명략을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될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학술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 번쯤은 그런 단어를 들어봤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냥 자료를 찾을 수 있을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 사주 보는 거하고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지금 한 강의는 그냥 일반 학술적인 강의예요. 뭐이 쪽집게 뭐 도사가 되기 위한 쪽집게 강의는 아닙니다. 자, 이하는 뭐예요? 이하라고 하는 책인가 봐요. 이하에 태세가 재에 있으면 어디에 있다? 인목에 있으면, 야 인에 있으면 그를 일컬어서 왈 가라사대 뭐라 한다? 섭재격이요. 섭재격이라 한다. 인에 있으면 섭재격이라고 하고. 자, 재묘왈. 자, 묘에 있으면 왈. 가라사대 보다다 단알. 단알이요. 재진왈. 자, 이 태세가 항상 이 말이죠. 태세가 주어가 빠졌죠. 태세가 재진왈. 진토에 있으면 왈. 뭐라 한다? 집서? 집서요. 재사. 이 태세가 사에 있으면 왈. 가라사대 대황락이요. 제5왈, 자, 5화에 있으면 돈장이요. 돈장이요. 자, 돈장이요. 42번 볼까요? 장자가 암양자, 암양, 암양장, 암양장. 발음도 안 되네요. 암양장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미왈 미토에 있으면 태세가 이 태세가 주가 계속 생략됐죠. 태세 제미왈 미토에 있으면 협흡이요. 제신왈 자 신내 있으면 군탄이요. 군탄이요. 군탄 맞죠? 군탄이요. 제유왈 유에 있으면 작악 이게 또 악자더라고요. 악자. 이게 놀랄 악자입니다. 놀랄 악. 제술왈, 술월에 있으면, 태세가 술월에 있으면 업무요. 제해에 있으면 왈, 가라사대 대연헌이요. 제자왈, 태세가 자와, 자토, 자수에 있으면 곤돈이요. 제축괄, 축괄에, 축에 있으면 뭐 가라사대보다, 적분약이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본 말도 맞죠? 섭재격, 단알, 집서, 대황락, 돈장, 협흡, 군탄, 자각, 업무, 대연연, 곤돈, 적분약. 거의 처음 들어본 말 같아요. 여러분도 그냥, 그런 단어들이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축 이하 12지 명의해를 들면, 자, 자축 이하의 12개의 그 뜻의 말의 뜻을,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그 말이죠. 뭐부터, 자부터 볼게요. 자. 자는 사기 율서에 뭐라고 되냐면 자자.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자양할 자죠. 불어난다. 배양 그 자양분할 때그 자죠. 그 자연이 만물 자어하야라. 그 밑에서 만물이 배양되고 불어나는 것이고 또 한서 율력지에 이 자맹어야라 하고 이 자맹은 부지런할 자인가 봐요. 부지런할 자. 맹은 음맹자죠. 그러니까 그 부지런히 새싹이 막 나고, 또 백고통에는 자는, 자야니, 부지런함이니, 자야, 이야라.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한 것이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자자라는 거, 부지런할 자자라는 거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축은, 자, 축, 그 다음에 축이죠. 축은 사기 율서에 축은 매일유자죠. 매일유, 유한이 지금 매어 있음을 말하니, 얽어매어 있음을 말하니, 언, 말하되 양기가 제상, 위에서, 양기가 위에서, 상, 양기가 위에서 미강, 강자가 이제 내릴강자겠죠. 항은 항으로도 있고, 항복할 항, 내릴강, 그 말이죠. 강우, 비가 내리다 할 때는 내릴강으로 있죠. 그래서 양기가 위에 있으면서 내려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얽매어, 저기, 얽어맨 것이니, 얽어맨 것이니, 양기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물이 액액자죠. 액이 얽어매어 있다. 그리고 미감출, 감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얽어매어 있으니까 밖으로 감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될것 같고요. 성명의 축은 유한히 얽어매어 있음을 말하니 용기, 기운을, 기를 용, 포용하여, 그 말이죠. 포용하여 굴, 굽히여, 굽히여 유, 얽어매미니, 얽어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성명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 얽어맴을 말하니 그 기를 포용하여, 기를 수용하여 굽히어서 얽어매는 것이니라 하느니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 율서의 만물이 시생, 비로소 생해졌다. 비로소 낳고, 처음으로 낳고, 인, 요 지렁이 인자로 이게 지렁이인, 지렁이가 지렁이인 거니, 지렁이인 상태니, 그 말이죠. 지렁이 모양이니, 고로 왈인이라 하고, 또, 한서 율력지에 인달 어인, 인에서, 인, 끌을 끌인 자죠. 그 다음에 도달할 달자. 끌어서 도달하는 것이니, 끌어서 도달하는 것이니, 도달하는 것이라 하고, 또, 성명에 뭐라고 하냐면, 인은, 이게, 편련자 아닌가요? 편련자 한번 찾아볼게요. 편련자. 갑자기. 네, 편련자 맞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편다는 것이니, 편다는 것은 여는 생물야라. 저기, 이 물을, 사물을, 아니, 뭐, 사물이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인은 이 지렁이 인자에서 따온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될것 같아요. 어떤 연자에서 따오고 다 비슷하게 생겼죠. 인은 사기 율서에 만물이 비로소 생기고 지렁이처럼 생긴 것이니 고로 가라사대 인이라고 또 한서 율력지에 그 인에서 끌어당겨서 도달한 것이라 하고 또 생명의 인은 펼친다는 것이니 펼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생긴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냥 근데 저는 가급적 그냥 한자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이 좀 매끄럽지 않으면 밑에 해석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묘라고 하는 것은 사계 율서에 묘지위연, 묘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것은 묘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것은 무야라. 이거 좀 이상하네요. 무성한 것이니 원래 무성한 것은 무토 아니었나요? 그렇죠? 어찌됐든 묘는 무성한 것이니 언 만물 무야라 만물이 무성한 것이라 하고 또 한서 율력지에 모 이게 묘겠죠? 묘 모묘 모묘 어묘 한번 볼까요? 무릅쓸 모모 그다음에 순체묘 띠묘 순체묘 그래서 모묘 그 무릅쓰고 나아가다 덮었다. 덮어씌우다 뭐 그런 말이죠. 순체묘 그런 의미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묘에서 저기 묘에서 덮어쓰고
순체가 덮어쓴다 또는 무성해진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묘묘하고 묘묘 모묘하고 모묘어묘하고 성명의 묘는 모야니 이게 실을제자죠. 실을제 덮었을 모 덮었음을 실어서 위에 덮었음을 실어서 이 출려라 나오는 것을 말한다. 성명에서 묘는 덮어쓴다는 뜻이니 머리에 이고 일 이고 이고 자 이게 일대자죠. 일대 머리에 이다 대 그래서 일대 뭐어이 머리에 이고 덮었으니 그 말이죠. 덮었을 못자니까 머리에 이고 덮어쓰고 상 위에다 덮어쓰고 이 그리고 나서 출야라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일대 머리에 이다 때 대자입니다. 대모 상이 출야라 머리에 이 머리에 뭔가를 이고 밖으로 나온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진 사주 명주 푸는 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진 사기율서의 진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언만물지 진이다. 이게 진짜 뭐냐면 움직일 진이에요. 움직일 진.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율서에 뭐라고 하냐면 진자는 언만물지 진이다. 진야라. 만물이 움직인다라고 하고 또 한서율력지에 진선 이게 선자가 저기 불어할 선자죠? 또는 넉넉해지다 그런 말도 돼요. 넉넉해지다. 그래서 떨칠진 넉넉할 선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진선 떨치고 넉넉해진 것이다. 어진 진에서 떨치고 넉넉해진 것이다. 자, 이 진짜는 움직일 진짜고요. 이거는 떠칠진,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불어할 선인데 넉넉하다 뜻도 있기 때문에 넉넉해진다. 그 말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서율력제에 가면 진에서 어진, 이 진토에서 떨치고 넉넉해진 것이라 하고 해석을 뭐라고 했죠? 한서율력제는 진에서 넘쳐난다고 하였으며 이 떨칠진 그다음에 불어할 선인데 넉넉할 선 이래서 보면 아무튼 떨치고 넉넉해진다 그 말이죠. 진에서 또 설문에 진은 진야니 여기 뭐죠? 진이 이게 진짜가 한번 볼까요? 우레진이에요. 지진난다 할때 우레진, 우레, 천둥, 뭐 벼락, 지진,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우레진. 그래서 우레와 같으니 진은 진이니 우레이니 삼월에 양기가 동하여 양기가 움직여서 이거는 뇌전이죠. 뭐죠? 이게 헷갈리는데. 저는 뭐죠? 이거는 우레레 그 다음에 요거는 번개전 그런가요? 우레레 번개전 뇌전 우레레 번개전 우레레 번개전 우레는 천둥이겠죠. 쿵쾅쿵쾅 소리 나는 거, 꽈가강 소리 나는 거 우레고 번개는 저기 불. 번개 맞으면 안 되겠죠. 그 불, 이렇게 선확 그어지는 거 있죠. 그런 현상. 요거는 그 번쩍 하면서 그 소리치는 거, 우레는 천둥 소리, 그 다음에 번개는 이게 반짝거리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레전, 진 펼치고 그런 내전 번개치고 막 그런 그런 게 생기고 천둥치고 번개치고 하면 진 백성인 농사를 비로소 시작하고 또 성명에 진은 신냐니 이 신은 펼신자죠. 신냐니 물 사물이 개 모두 신서 펼신 펼서자예요. 펼치고 펼치니
펼치고 펼쳐서 이 출려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지는, 이제 기운이 확장되는 전단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인 때는 번개도 치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사물들이 신서, 펼치고 펼쳐지는 확장되는 시점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사는, 사월이죠. 자, 사월, 사는, 사학의 율서에 사자, 사라고 하는 것은 언, 양기, 지, 이, 지냐라. 양기가 이미 다 했다. 그런가요? 자 때 양이 하나 시작되죠. 자, 축, 인, 묘, 진, 사. 그러네요. 진, 사. 맞나요? 자에서 양이 하나 시작되죠. 자, 축, 인, 묘, 진, 사. 여섯 번째인가요? 한번 볼게요. 또, 한소 윤력지에 이, 성, 어, 사. 이미 사에서 이미 성했으니, 성을 하고 또 백고통에 사자.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물 필기야라. 물 사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또 성명에 사는 이하니 이미 발생된 것이니 양기 필포이하라. 이게 포자 맞죠? 베풀포 맞죠? 베포 펼포 베포. 그래서 이 사에서 그런 것들이 다 기운이 다 가장 많이 퍼진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5는 뭘까요? 5가 가장 뜨거운 계절 아닌가요? 5는 사기 율세의 5자, 5라고 하는 것은 음양교, 아. 이제 5에서 음양이야, 이제 음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5에서 음과 양이 교합한다. 사귄다. 그런 말. 고로 왈 오라 하고, 또 한서 윤력지에, 이게 무슨 자죠? 55번이 시끄러울 악자인가, 이게? 시끄럽게 다툴 악자예요. 시끄럽게 다툴 악. 악. 악포 어오. 그래서 오에서, 시끄럽게 다투면서 베푸는 거, 펴는 거, 그런 거를 하고, 또 백호통의 오물만장. 오에 그 사물이 만장 크게 길어진다, 크게 자란다 그 말이죠. 만물이 높게 자란다. 또 성명의 오는 오니, 이 오는 무슨 자죠? 이 오자가 뜻이 짜고 짜예요. 또는 위배하다, 거스르다. 여기에 이제 거스르다, 위배하다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짜고인데 위배하다, 거스르다 정도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명의 오는 오야니, 거스름이니, 음기가 만 가득하여 상하, 하상. 음기가 아래와 위쪽으로 가득 차서 여, 양과 함께. 음기가 가득 차니까 양과 함께 상. 그리고 오는 뭐죠? 거스르로 짜죠? 역자들로 거스르려. 그래서 이 음의 기운과 서로 거슬러서 되니, 거스르게 되니, 양의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과 서로 거스르게 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어지럽단 말이죠. 양과 음이 서로 섞여서 이제 교, 좋게 보면 교 사귀는 거죠. 교, 음양교. 그런데 실은 이게 이제 음과 양이 서로 막 세력다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오는. 자, 미를 보겠습니다. 미는 사기 율서에 미자, 미라고 하는 것은 언, 말한 것이다 보다 만물이 개, 모두 성, 이루어지고 유, 자, 자미야라. 그리고 그 자, 이게 뭐죠? 그 부풀어 오른다. 그러니까 자양, 그러니까 키워진다. 자양 말이죠. 그래서 맛이 커지고 그 말이죠. 맛이 좋게 된다고 하죠. 여기는 맛이 이제 맛이 있게 되고, 또 한소 윤력지에 이거는 만미자가 아니고 어둘매자죠. 어둘매. 어둡고, 이것도 뭐예요? 어둡고 우거지래요. 어둡고 우거지래. 그래서 매에. 그래서 어둡고 우거진다. 어디에서? 어미. 미토에서, 미에서 어두워지고 우거진, 뭐, 우거진다고 하니. 또 백호통에 뭐다? 미는 메야라. 메야는 뭐다? 어둡다. 그 말이죠. 또
생명에도 미는 메아라 하니라. 어둡다 하느니라. 미는 이제 사오미, 여름의 끝자락이 있기 때문에 좀 어두워져 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신을 보겠습니다. 신은 가을이죠. 신은 사계 율서의 신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말한 것이다. 뭐디? 뭐가? 음이, 용사, 어떤 일을 써서 신, 적, 이게 도축적자죠. 도축적자고 신자가 거듭신. 원래 이제 우리가 지지할 때는 신이지만 원숭이를 나타내는 신이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때는 이게 거듭하다 그 말이에요. 거듭신. 거듭에서 절은 뭐예요? 이 적은 뭐예요? 훔치다. 그 말이죠. 도둑질하다. 해치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 것이 뭐다? 음이, 용사. 용사하여 뭐요? 이 일을 사용하여 일을 하여 거듭하여 적 해친 것이다. 뭐를? 만물을 해친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신금무트는 뭐예요? 숙살지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이제 통제하면서 거칠려고 뭐죠? 이거를 수렴시켜서 뭔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의 기운을 용사, 즉이 신금에 이르러서는 음의 기운이 이제 발동한 거죠. 음의 기운이 용사하여 일을 하여 거듭하여 이 만물을 해치게 된다, 가두게 된다, 뭐 그런 말도 되겠죠. 또 한서 윤력지에 신, 거듭하여 경고하고 경고하게 된다. 거듭하여 경고하게 된다. 어디에서? 신에서. 또 성명에 뭐라고 되냐면 신은 신냐니, 신은 뭐예요? 몸이니, 몸신자죠. 신은 몸이니 물, 이 사물이 개 모두 뭐다? 성기체하여 몸을 몸체자니까 그 몸을 다 만들어서 그마죠. 몸을 다 이루어서 각각 신속 거듭하여 이건 묶을속자죠. 거듭하여 묶은다. 지 그래서 사 뭐뭐하게 한다. 비 성야라 준비할 비자죠. 그래서 준비하다 뭐를 성 이루게 그래서 이루는 것을 준비하게 한다. 이 사는 뭐예요? 사역이에요. 뭐뭐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명의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인데 사물이 모두 그 몸을 이루게 하여 그 각각에 거듭하여 묶어서 묶을속자죠. 묶어서 지 그것을 이제 대명사인가 그것을 각각 묶어서 사비성 이루게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준비하게 하느니라. 준비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루는 것을 준비케 한다. 그런 의미죠. 또 대비하게 한다. 같은 말이죠. 준비케 한다. 대비케 한다.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할 때 양이 가장 강했고, 오때 음양이 교차하죠. 오, 미토는 뭐예요? 미가 맛이 어두워지고 우거진 상태고, 그 다음에 신이 뭐다? 음을 써서 점차 이제 뭐다? 강해지고, 경해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시점이고, 그리고 뭔가를 이루는 것을 준비케 하는 것이다. 과일이 열려서 그것을 익게 하는 것을 준비한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유는 사계 율서의 유자. 유라고 하는 것은 만물지 노야라. 만물이 뭐다? 늙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늙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회남자의 유자. 회남자의 유라고 하는 것은 포야라. 이 포가 뭐예요? 배부를 포자죠? 포식한다 할때 포자죠? 배부르는 포다. 또 한서 윤력지에 유, 머무를 자죠. 머무르고 성숙. 이게 익을 숙자죠. 성숙하다. 익을 숙. 그래서 유에서 머무르고 익는다. 라고 하고. 또 백고통의 유자. 백고통의 뭐라고 했냐면 유자. 유라고 하는 것은 늙은 노물, 늙은 물건이, 그 말이죠. 늙은 물건이 수렴야라. 늙은 물건이 수렴되는 것이다.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뭔가
성과물로 만들어지는 시점인 것이다. 뭐 그런 말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가을의 계절을 생각하면 돼요. 자, 술은 뭐예요? 가을의 끝자락이죠. 겨울로 넘어가는 끝자락. 자, 사기율서의 술자. 술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언, 뭐다? 만물, 진멸. 만물이 다해서 멸. 멸하고 없어질 멸자죠. 만물이 다할진 없어질 멸. 그러니까 다해서 없어진 것이라 말한 것이다. 고로왈 멸이라 하고, 그래서 없어진다 하고. 또 한서윤력지에 필, 마칠필자죠. 마칠필, 끝내, 마친다, 끝내, 입어, 술, 마침내, 끝내고 어디에 들어가요? 술에 들어간다. 자, 술은 뭐예요? 고장지죠. 어떤 진술충미는 뭐예요? 각 계절에 있어서 기운을 수렴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땅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술에 마침내 들어간다, 끝내고 들어간다. 그리고 성명에 술은 휼, 이게 휼이 뭐 궁휼이 여기다, 뭐 그런 의미죠. 불쌍할 휼, 규율하다, 근심하다. 술은 휼일야라, 규율하고, 뭐라 하지, 그걸? 구율, 불쌍이 불쌍한 것이고, 역은 또한 가라사대 탈약. 탈은 뭐예요? 벗어나다, 그 말이죠. 탈약. 그 다음에 낙약, 떨어진 것이다, 한 것이다. 탈약, 낙야라. 벗어나고, 이게 이탈할 때그 말이죠. 탈, 벗어나고 낙, 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벗어나고 떨어지는 것이다. 그냥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공부 그냥 지나가도 돼요. 명조 사주 감명하고 크게 관계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동안 경험 보면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건 한데, 여기 너무 머리 아프시면 그냥 건너뛰세요. 자, 해는 사계율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해자는 해당할 해자죠. 해당할, 해당할래, 가출래. 자, 해라고 하는 것은 갖춘다는 뜻이니, 가출래자니까 언, 가라사대 뭐다? 양기가 하, 아래에 장, 감출장자죠. 아래에 감추어지는 것이니, 고 뭐다? 요게 갖춘다 라고 하는 것이다. 고 해야라, 그래서 갖춘다라고 하는 것이다. 또 정의왈, 정의서인가요? 이 정의서에서 말하길, 왈 가라사대 맹강이라는 사람이 운, 가라사대, 이게 이제 말하되 그 말이죠. 맹강이 가라사대, 요거는 뭐냐면 해가 갈무리할 해예요. 갈무리할 해, 또는 문 잠글 해, 문 잠글래 갈무리할 해. 그래서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해장쇠야라. 갈무리하고 감추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폐쇄할 때그 말이죠.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세옹지마 할 때인데, 뭐라고 쓰겠죠? 한번 볼까요? 잠가 감추는 것이니, 맹강이가 말하기를 잠가 감추는 것이니, 볼까요? 감춘다. 감출장, 변방세, 막힐색, 막히다. 막힐색, 변방세. 세옹지마 할때 이거 쓰자, 세옹지마. 변방할 때 있을 잠자 때는. 변방할 때, 여기는 막힐색은 막히다, 그런 의미고요. 자, 막힐색, 변방세. 그래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맹강이 가라사대, 요거는 막 갈무리할 해, 문 잠글래, 물 애로 읽을까요? 문 잠그고, 그리고 감추고 막히어 있는 것이니, 음이 잡, 삭는다. 뭐과? 양기와. 음의 기운이 양기와 섞이고, 그러면 음이 양기운과 섞여서 장세미라, 감추어지고 막힘이 된다. 뭐라고 했나요? 막히고, 감추고, 감추고,
막히니, 막힘이 되니, 만물 작종야라, 만물의 씨앗종자죠. 씨종자를 만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음이 양기와 섞일 잡자죠. 섞여서 감추고 막히게 되니, 만물이 종자를 만들게 된다. 만들게 되고, 또 한서 윤력지에, 해에어하. 자, 해에, 그러면은, 이거를 감추고, 한번 해석 볼까요? 해석. 가출에 마땅해 문 잠그레 갈무리 아래 막힐 핵. 지금 갖추어 문 잠그니 갖추어 갈무리 아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감추어 물핵핵 감추어서 갈무리 아니 해석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걸까죠? 갈무리 하는 것이라 하고 있네. 이렇게 했네요. 갈무리 하는 것이라 하고 또 성명의 해는 핵. 이거 핵은 핵심이죠. 핵이라 하니 씨앗이니 수장 거두어서 감춘다. 수장 만물에 만물을 거두어서 감추니 핵이 취한다. 뭘 기호악 그 좋고 나쁨을 취하여 진위 아 호악 좋고 나쁨 그 다음에 진 진짜와 위 이거는 가짜 위자죠 가짜 그러니까 좋고 나쁨 진짜와 가짜를 취하고 맞죠? 씨앗의 좋고 나쁨과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것이라 했고, 취하는 것이라 했고, 여건 또한 말했다. 뭐를? 저기 사물이 이루어져서 모두 견행냐. 모두 굳은 그 핵이, 씨앗이 되었다 하니라. 그 말이죠. 해는, 씨앗, 감추어졌다. 뭐, 이 정도로. 정이라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 했나요? 수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12지지. 옛날 고서에서 이 12지지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나. 그냥 이거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어려우신 분은 건너뛰세요. 이거는 뭐, 사주 명조 해석하는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주변에 폭넓은 이론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좀 많이 갖추자고 해서, 다양하게 볼 뿐이지, 이거는 사주 강명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대충 건너뛰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